아유, 씨, 뭔 짓을 해놓고 똥 싸지르셨어요? 와, 색깔이 원래 이랬는데? 많이 급하셨나 보네. 야. 야. 자, 이번에 게임은 파워워시 시뮬레이터 또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계속 울고 먹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스팀에 이게 앞서 해보기로 지금 출시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인터페이스가 상당히 심플하고 그 예전에 데모 버전 플레이 했을 때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대요. 커리어 모드로 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벤 청소하기. 아 근데 한글화 되게 잘 돼있다. 좋은 소식이야. 경매장에서 드디어 네 예산에 딱 맞는 벤을 찾았어. 보고 놀라면 안 돼. 벤이 꼭 호수 밑바닥에서 건져 올린 것까지 생겼거든. 이 벤을 깨끗하게 청소하면 수압청소 훈장을 받을 자격이 생길 거야. 150달러. 세부 정보. 와 이런 것도 있네. 해볼까요? 아 근데 배경음이 없어요? 브금이 바람소리만 나. 이거 공포게임이야 무슨? 일단 청소를 해봅시다. 빛에라도 BGM 없잖아요. 아니 BGM이 아예 없으면 또 모르겠는데 바람소리가 BGM인 건 좀 선 넘지 않았어요? 오, 이 각 재질마다 부딪히는 소리가 다르네. 장비 들기 제자리에 놓기. 예? 오 오 오. 오. 오케이. 와, 워셔가요. 진짜 구려요. 데모에서 플레이했던 거 다 어디 갔어? 다 팔았어? 뭐, 초반이니까. 이거 왜 색이 다르지? 이게 물이 묻어서, 야, 살짝 파란색으로 보이는 건가? 오! 시간이 지나니까 물이 마르면서 색이 같아졌어요. 헉! 대박. 언제 다 닦노! 누가 이런 물총 갖다 주래. 열심히 돈 벌 거야. 열심히 돈 벌어서 더 빠르게 청소할 거야. 청소를 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니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첸장, 근데 이건 그런 게임인 걸 어떡해. 청소 다 해서 자 보수 150만원이야 했는데 물값이 170만원 나올 것 같은 이 찝찝함은 뭐지? 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바꿀 수 있네? Nope. 없음. 어? 노즐을 바꿀 수 있어. 15도 노즐, 25도 노즐, 40도 노즐. 아, 아, 뭐야, 있네! 아, 있잖아! 오, 물 뿌려지는 느낌이 굉장히 좋은데요? 아, 나 이때까지 뭔 짓 한 거여! 속상해 죽겠네. 네, 뭔가 이상하다 했어. 아니, 튜토리얼은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작진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렇게 불친절한 게임이었어요. 1, 2, 3, 4번 그 장비 바꿀 수 있다고 알려주는 게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이 유리 더러운 건 왜 안 벗겨져? 강력한 수압으로만 벗겨지는 게 있구나. 15도. 15도면 벗겨지겠지? 오. 좀 오래 해야 되지만 벗겨지긴 하네요. 좋아. 아유, 아까에 비하면 정말 왕됐네. 저거 보니까 유튜브에 영상도 올려야 되는데. 뭐야 이거 파워워시 서비스라고 아예 그냥 차를 새로 샀는데도 마크가 붙어있잖아. 이 친구 녀석 이 차 어디서 구해온 거야. 엄청나군. 알고 보니까 내가 차가 있었는데 폐차하려고 맡겨놨던 차를 다시 사온 거 아니야? 창문 개더러워. 아니 저 굉장히 놀라운 게 창문에 물을 뿌릴 때 진짜 물 뿌리는 소리가 나요. 진짜 물을 뿌리는 것 같아 느낌이. 악몽 같았던 이웃이 살던 집에 이동식 벤이 와있어 드디어 떠나려는 모양이네. 새로 이사올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청소를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지. 그렇구나.
Oh. Oh.우와! 지금 가장 수압이 낮은 걸로 살짝살짝 했는데 일단 이런 묵은 때는 금방 벗겨지거든요? 근데 이런 좀 새까맣게 늘러붙은 때는 안 벗겨져요. 어, 디테일. 오랫동안 지지고 있으면은 치워지긴 하는데 한참이 걸립니다. 와, 이거 봐! 대리만족 미쳤어, 지금! 아!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아, 이걸 1번으로 다 닦고 있었다니 진짜 미쳐버리겠네. 튜토리얼 좀 넣어줘. 너무 억울하잖아. 튜토리얼, 게임의 기본 중에 기본 요소 아닙니까? 내가 그만큼 또 게임, 이 게임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고. 그릴 왜 이렇게 더러워. 어딜 닦아야 돼? 게이지가 안 줄어들잖아. 아니, 그릴만 다 닦으면 되는데. 아, 근데 뭐 더러운 게 보여야 닦지. 이거 무슨 키 누르면 반짝거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뭐야 이거 얼키 누르니까 세로 가로도 되네? 아, 이거 안 가르쳐줬잖아요! 내가 저번에 피드백 했을 때 이런 거 없었잖아요! 이 가로형은 얼키나 E, Q 이런 거 누르면 세로로 이렇게 꺾을 수 있게 해놓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피드백 적용해준 건 정말 좋은데 왜 안 가르쳐줘! 탭키? 어, 탭이었구나. 눈썹이 더러웠네, 눈썹이. 예, 다 했다. 계속 하려면 태블릿을 여세요. 오, 청소 과정까지 다 나오네. 어, 대박. 허, 신기하다. 괜히 말끔해졌네. 지저분한 것만 벗겨내면 괜찮을 거라고 했지. 나한테 준 돈에서 남은 100달러를 보냈어. 그 돈으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100달러요? 10만원? 이걸로 사업을 어떻게 시작해?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방금 울타리 너머로 새로 이사 온 이웃을 만났는데 지저분한 뒷마당이 불만인 것 같았어. 곧 첫 번째 손님이 생기겠네. 별점 5개. 아유. 뒷마당 청소하기. 하나 씨, 스테이지 하나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 이상 두 개를 해야 되겠구만. 아, 근데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을 좀. 아, 이게 시작할 때 이렇게 나오네. 이거. 아, 근데 너무 억울해. 야, 게임하면서 좀 진행하면서 알려주면 안 돼? 누가 도움말을 유심히 보겠어. 게임하면서 알려줄 거라고 생각하지. 가자. 어휴, 씨, 뭔 짓을 해놓은, 똥 싸지르셨어요? 와, 색깔이 원래 이랬는데? 많이 급하셨나보네. 와, 이게 세로가 되니까 너무 좋다. 와, 진짜 바닥에 물 뿌리는 소리나. 이거 봐, 때를 살짝 없애니까 이제 굳은 신발 자국 같은 게 남네요. 이거 봐, 이렇게 슥 닦으면은 신발 자국이 나와. 오랫동안 하면 없어지고. 그래픽 보십시오, 여러분! 이 물 닿는 부분, 진짜 물 뿌려지는 것 같아. 어, 근데 여기는 진짜 아무리 봐도 충격과 공포인데 도대체 무슨 짓을 했냐고. 이거 봐, 노란 때가 벗겨지고 있다고. 정식으로 출시는 됐는데 압사해보기에요 아직. 와, 진짜 돌 사이에 물 뿌리는 소리 표현 진짜 잘해놨다. 그래, 물 뿌리면 이런 소리가 나지. 우후! 여긴 완벽하게 끝났군. 약간 프레임 드랍이 있어. 이 때를 구현하느라 너무 고사양이 되어버린 걸까. 프레임 드랍이 좀 있네요. 특히 점프할 때 그걸 굉장히 크게 느끼거든요. 프레임이 높지가 않아. 아, 이거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더러워. 와우! 베이베! 물 사거리가 얼마나 되냐고요? 이 정도? 이게 또 수압에 따라 다릅니다. 빨간색은 저기까지 닿네요. 노란색 안 닿죠. 노란색은 이 정도? 초록색 이 정도? 가장 넓은 4단계는 이 정도. 벽에다가 구독을 적어달라고? 에휴,
뭐 내가 그렇게 구독을 구걸한다고 구독 안 누르셨던 분들이 구독을 하겠어. 아, 어련히 알아서 아 이번 영상 재밌네 하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겠지. 안 그래요 여러분? 설마 아직도 안 누르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믿어 의심됩니다. 네. 어? 좀 눌러주세요. 요즘 구독자 수가 참 안 늘더라고요. 힘듭니다 여러분. 왜 보는 사람은 많은데 구독을 안 누르고 보니 형 속상하게. 나도 영상에다가 구독과 좋아요는 스트리머에게 큰 힘이 됩니다 뭐 이런 거 넣어야 되나? 으야 아우 손가락 아파. 참고로 우클릭 누르면 상시 분사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거 시간 제한 이런 타임어택 게임 버전도 있으면 좋겠다. 타임어택 모드. 지금은 시간 제한이 없고 그냥 여유롭게 청소를 하는데 타임어택 있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굉장히 하드코어하게 1분 내로 청소하기. 오케아노 씨! 수압이 약하면 다 전체적으로 지워지기는 하는데요 굉장히 느려요. 자 오염도가 엄청 심한 그런 애들은 오히려 더 잘 닦이는데 이런 마른 부분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거 안 지워진다고. 수압이 센 걸로 바꿔야 돼요. 어우 더러워. 어우 더러워. 네 엉덩이 더러워. 오 여러분 순간적으로 저 개집이 사람 얼굴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머리를 빼꼼 하고 나 보고 있는 줄 알았어. 어 깜짝 놀랐네. 뭐지? 왜 쉬프트를 누르니까 얘가 갑자기 분사를 멈춰? 아 달리라고. 뭐야 이것도 더러? 아니 실화예요? 애를 데리고 뭐 무슨 산을 갔다 왔나? 아니 이거 안쪽에다가도 물 뿌려도 되는 거야? 고장 나면 막 책임져라 그러는 거 아니겠지? 좋아. 아니 잔디 깎기까지 오염이 돼 있으면 어떡해? 님들 잔디 안 깎어요? 이 겨울에 만들어진 게임이라 그런가? 그럴 리가. 아이씨 손잡이까지 아주 꼼꼼하게 다 닦아야 되네. 다다카이! 다다카이! 와, 헛간도 있네. 이거 들어갈 수 있어요? 뭐지? 어? 돈을 벌어서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는 건가 봐. 프라임 비스타. 만능 저강도 작업 압력 세척기입니다. 아니네, 내가 가지고 있는 거네. 상점은 어디에서 갈 수 있는 거야? 오! 여기 있다. 파워 세척기 장비. 세척액 회전하는 0도 노즐로 최대 압력을 유지하면서 세척 영역을 증가시킵니다. 범위를 향상시키고 표면 가까이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 이런 거야 장착할 수 있는 거야? 낀 모습을 못 보네. 세척액 설마 소모품인 건 아니겠죠? 에? 소모품인 것 같은데? 모든 유리 표면에서 오염을 제거하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금속 표면, 플라스틱 표면, 석재 표면, 목재 표면 모든 재질의 표면에서 오염을 빠르게 제거한 강력한 세정제입니다. 얘만 가격이 좀 비싸네. 아니 이게 종류도 여러 가지네. 와 진짜 이건 1500 터보 노즐이고 이건 3000인데 가격이 지금 몇 배가 차이가 나는 거야? 8배 차이 나네. 다른 거 있어? 몰라 좀 나중에 사자. 괜히 샀다가 후회하지 말고. 전에 플레이 하셨을 때랑 현지 차이인데요. 어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도 여전히 허술해 보이는 것들이 좀 있... 헬로! 누구세요? 아니 진짜 그냥 장식인가? 아 깜짝 놀랬잖아. 아니 나 보고 있길래 진짜 깜짝 놀랬는데 장식이네. 아니 근데 이거 왜 자꾸 미끄러져? 나 자꾸 떨어질라 그래! 아 지붕이라서요? 볼커니! 청소 게임도 멀티 되냐고요? 아니요? 이건 멀티 안 될 거예요 아마. 비세라는 멀티 됩니다. 모두모두 비세라를 찬양하라. 엉덩이! 척척하게 만들어주지. 된 거 같은데? What the fuck? 와씨 뭐야 이거. 이 옆면 무슨 일이고. 깜짝이야. 거의 다 했어.
아우, 야, 이거 은근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 진짜 디테일하게 청소를 해야 돼서. 창문 어딜 그렇게 닦으라는 거야? 됐다. 오, 헛간 개깨끗해. 아니, 나 아직도 할 게 이렇게 많아요? 아니, 이건 뭐야? 아니, 정원은 이렇게 파릇파릇한데. 도대체 무슨 일을 겪었던 거니, 너네? 그리고 이걸 물빨래 하라고요? 물분사기로 이렇게? 이거 어떻게 안 노? 이, 봐라, 봐라. 지금 물 다 쫙쫙 흡수하고 있는 거. 룰루루. 와, 저 지붕 위로 올라가야 돼. 여기 있다. 올라가, 마. 아니. 올라가, 이 씨! 어허! 야, 니네 소파 썩는 소리 들린다. 안녕, 정소 박사. 공원 관리인을 만나는데 네 도움이 정말 필요해 보이더라. 어쩌라고! 나 지금 일 중인 거 안 보여? 어, 내가 뭐, 분신술 써가지고 도와줄까? 아니, 이거 왜 안 끝나? 그네 소파. 이 가소로운 것. 빨리 깨끗해지란 말이야! 깨끗해지란 말이야! 어, 됐다! 좋아. 아니, 왜 화단은 또 이렇게 꼼꼼하게 더러우세요? 에? 심지어 보호색, 보호색, 임마. 그냥 보면은 디자인인 줄 알아, 이거. 오, 여기는 조금 밝은 그레이고, 여기는 어두운 다크 그레이로군요. 미적 감각이 살아있습니다. 아이야, 아이야. 와, 근데 4번이 진짜 안 닦이는데, 진짜 편하다. 아니, 이제 그레이까지 나보고 그레이? 그레이가 아니라, 뭐라 그러지? 그릴? 그릴까지 나보고 닦아달라 그러네. 오반데. 아우, 귀 아파. 아.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와, 실화예요? 아니, 딴 건 모르겠고, 이 철판은 너무 차이가 심한데? 이렇게 이쁜 그릴이었다니. 나였으면 버렸어. 야, 먹는 거에다가 그 지경이 돼 있으면 버려야지. 왜 갖고 있는 거야, 이걸? 아니, 왜 아무리 청소해도 계속 더럽지? 수압으로 철판이 안 이어지냐고? 아이, 청소 전문 업체인데. 다 됐어? 아, 밑에 개더러워. 뭐야, 이거. 색깔 차이, 뭐? 오! 갑자기 깨끗해졌어. 진짜 끝났지? 자, 와, 여기는. 와, 여긴 지옥이고. 여기가 천국이네. 나 그냥 여기서 살래. 이 정도 청소로 만족하고 여기에서 살겠어. 아우, 이딴 악마의 속을 물렀거라! 아니, 개노잼 청소방송을 380명이 보고 있다고? 야, 아까 220명까지 떨어졌던 시청자 수가 이거 청소 한번 한다고 380명까지 올라간다는 게 말이 돼요? 좀 있으면 400 찍겠네? 목소리 왜 이러니? 심지어 나 니 청소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조용히 이어오고 스프링쿨러? 이거 뭐라 그래, 이거. 물 뿌리게 해가지고, 조용히 그냥 물만 뿌리고 있는데, 시청자 수가 계속 되네? 오, this is magic. 오케이, 다 닦았고. 어우, 쉣. 볼 때마다 아주 그냥. 이제 이것도 막 나중에 스팀에서 정식 발매되고, 사람들이 많이 알려지고 이제 하다 보면은, 정원 10분 컵? 막 이러면서. 이거 따뜻한 물로 청소하는 걸까요? 근데 워터 제트 분사기는 기본적으로 다 찬물을 쓰지 않나? 어우, 씨. 팬틀이 뭐야,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와. 와. 난 뭘 쓰고 싶었던 걸까? 김지웅 바보. 김지웅 파. 김지웅 파.
아우 목 아파. 생각보다 수압이 약해. 아 확실히 돈을 주고 상점을 이용해야 되나? 한번 해볼까? 파워 세척기. 근데 이건 이미 가지고 있는 거고. 중강도 작업. 정보. 왜 이거 구입이 안 되지? 뭐라고? 아 125달러가 아니라 1250달러구나. 아씨 공을 하나 빼고 봤네. 장비 쪽을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프라임 비지타 1500이네 내가. 모델이 1500에 맞는 걸 사야 돼요. 다른 거 사면 장착이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120이니까 비싸겠지? 헤헤 잘 되겠다 이러면서 딱 사면은 안 맞을 것 같아. 넓은 영역을 빠르게 세척하기 위해 세척액과 함께 사용합니다. 용도 노즐로 최대 압력을 유지하면서 세척 영역을 증가시킵니다. 범위를 향상시키고 표면 가까이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뭔 소리야? 세척기의 범위를 향상시키지만 표면 가까이에선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이게 더 비싸? 범위가 뭐 얼마나 늘어나길래. 이거 해봐야지. 비싼 거 사야지. 어! 프라임 비스타 1500 롱 확장기! 야! 이걸 끼고 하면? 넓어진 건가? 잘 모르겠는데. 넓어졌어? 그건 사거리가 증가한 것 같은데? 사거리가 증가했으니까 그만큼 넓은 영역을 할 수 있는 건가? 코어 주민들에겐 참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아이 물 부족. 찾아온 아프리카의 최악의 강물. 내가 미안하다. 물을 좀 아꼈어야 되는데. 야 그래도 청소는 해야지. 내가 뭐 허튼 데에다가 물 갖다 버리는 것도 아니고. 어 근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진작에 좀 사서 할걸. 이거 봐 먼 거리로 쓰니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와하! 와 하나도 안 닦여. 와 이거 봐. 물이 닿는데 안 닦인다니까? 이게 이렇게 가까워지면은 얘가 이렇게 뒤로 빼는구나. 이게 그런 뜻이었군요. 여러분은 이 정도 영역에 마당을 청소하라고 하면 얼마 받으면 할 거예요? 400? 400? 월급 400도 아니고 이거 한 번 하는데 400이요? 너무 많은 돈을 바라는데. 난 한 30? 30 정도 받으면 할 것 같아. 뭐야. 집 안에다 물 쑤셔 넣고 있어 지금. 아이 바닥이 더럽네 이러면서 막. 오 같은 거다. 아우. 아 왜 이렇게 손이 아픈가 했더니 그새 또 자동 분사를 까먹고 왼쪽으로 왼쪽 손 아니 왼 뭐라고 해 오른쪽 검지 손가락으로 마우스 계속 누르고 있었네 왼쪽 버튼에. 와 아 나 진짜 알려줘 언제 끝나 엄마 야 오케이 개집 끝났어? 끝났어. 와하! 깨끗해! 일단 여기부터 먼저. 연모표 거의 다 했어, 표. 표가, 제발. 빨리 깨끗해져라. 됐다! 우와. 기분이가 좋구만. 와, 연모도 끝났다. 다 했어. 어, 이거 달리는 기능도 있었네, 지금 보니까. 아, 달리라고. 뭐야 여기? 뭐야 이거? 여기 부위 이름이 옹벽이래요. 왼쪽 위에 써 있죠. 왜? 옹기벗. 아니 그게 아니라 옹벽. 오케이. 다 했어. 오 뭐야 기분 좋아. 어 뭔데? 만족감 무엇? 우와! 아니 나 몰랐는데 바깥을 볼 수가 있네. 넘어갈 수 있어? 집 밖에도 구현 되게 잘해놨다. 와 공원 구조가 진짜 그럴싸해. 저기 내 차도 있고. 여러분 정신 차려요. 이거 그냥 청소만 하는 거예요. 물 뿌리고 있다고요. 나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 지금. 이런 개노잼을 왜 400명이 보고 있냔 말이야. 감사합니다. 그래도 많이 받으세요.
자, 이제 대망의 파라솔만 청소하면 됩니다. 파라솔이랑 철제 의자들. 아유, 씨. 파라솔 관리 안 해? 아니, 어떻게 안쪽이 더러워져서 바깥쪽 더러워지는 건 내가 이해를 하거든? 와, 이거 효과음 진짜 신경 많이 썼다. 네. 진짜 무슨 비닐에 불 뿌리는 소리가 나네요. 오케이. 뭐야. 올라갈 수 있나? 와하, 점프력 보소. 야하! 아, 이 집에는 비 한 방울 안 내리나봐. 야, 솔직히 이 정도면은 비 한 번 내리면 다 실겨 내려가는 건데, 뭐, 갑자기 깨끗해지세요. 감사. 테이블이 굉장히 더럽다고 나오는데, 아마 이 아래쪽이 다 더럽겠지? 와우, 베이베. 똥을 무슨 테이블 아래 위에서 썼나. 와! 이제 이거랑, 야하! 이제 이거랑, 다 된 거 아니야? 어? 뭐야? 딱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네? 뭐? 아, 제일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반짝거리는 게 없, 아, 여기 있다. 아, 이 아래쪽이 더럽나? 그러네. 또. 개집 지붕? 그러네. 또, ESC 상세 정보? 울타리 상단. 와, 이게 이렇게 나오네. 어이, 대박이다, 이거. 상단? 어? 이게 울타리 상단이라고 나오긴 하거든요? 어? 아우, 깜짝이야. 아, 놀래라. 아우, 씨. 와, 진짜 세밀하게 해야 되네. 아우, 힘들어. 청소방송님 캐리에요. 시간 괜찮다고 그러는데. 아, 다 했다. 와, 진짜 뒤지는 줄 알았네. 마당이 정말 근사해 보여요. 그럼 내가 지금 몇 시간을 했는데 이걸. 와, 별점 5개 받았다. 와. 와, 펜션 청소하기. 이건 데모 때 했었던 것 같은데 약간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네요. 놀이터 청소하기. 오, 바이크 청소하기 있다. 바이크는 확실히 이제 좀 영역이 좁다 보니까 가격이 싸네요. 이거 해볼까? 는 개뿔! 아, 빨리 좀 쉬자. 자, 파워시 시뮬레이터. 지금 스테이지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다음에 또 이어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